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대 영성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탄 숭배자였던 조나스 목사님의 간증 내용 중에서 사탄의 일곱째 계명인 일부 다처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이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떠한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청하시고 참고하시라는 입장에서 올려드립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일부 다처제를 퍼뜨려라. 그러면 내가 많은 영혼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. 요즘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심지어 일부 다처제를 홍보하는 목사들도 몇몇 있습니다. 그것이 악마의 계명이라는 것을 아십시오. 창세기 2장 24절을 읽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. 여기서는 아내들과가 아니라 아내와 합하여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. 하나님의 뜻은 결혼했으면 남자가 오직 한 아내만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. 일부 다처제와 동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. 이 계명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많은 영혼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.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날조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루시퍼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영혼들이라는 뜻입니다.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그런 결혼들은 죄이고 그 죄는 이러한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심각한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이미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. 일부 다처제 결혼에서 나온 여러분들은 그러한 결혼 가운데 여러분을 낳으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주 예수님께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셔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.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이고 악마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